계속되는 반도체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완성차 업계,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현대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차는 2019년 한일 무역 전쟁에 대비해 반도체 재고를 쌓아놨었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공급 상황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혀왔었는데요. 하지만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비해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재고 소진으로 인해 현대차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생산이 줄면 공장이 멈추게 되고요. 생산이 안 되면 차를 팔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판매량도 줄겠죠? 생산이 안 되니 당연히 신차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차 출시가 많이 예고된 현대차로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토부의 리콜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코나 EV를 포함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BSA가 탑재된 다른 차량들을 합친 리콜 비용에 무려 5천억이 넘는 돈을 들이게 생겼는데요. 물론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결함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배터리 수급 문제 때문에 모든 책임을 배터리 공급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다는 점과 브랜드에 대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비용 문제로 인해 현대차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대차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현대차 상황도 발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오늘은 고민이 늘어나는 현대차의 상황 짚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